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믿음의 마음이가 평상 옛날에는 그 이게 좀 뭐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요즘은 이제 좀 크니까 사람이 죽는 것도 알게 되고 뭐 이렇게 알게 되니까 저한테도 항상 오면은 아빠는 오래 살 거지 할아버지처럼 일찍 안 돌아가실 거죠? 아빠 언제까지 살 거예요? 막 이렇게 저한테 계속 물어요. 아, 그래요. 아빠가 5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500살. 그리고 저랑 마음이랑 결혼하고 아기 낳고 또 그 아기가 결혼하고 아기 낳는 것까지 보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맞아요.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아이들을 누가 키울까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예, 더 키우면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예, 더 엄마가 키우니까 엄마 안 키우면 되잖아요. 야. 무슨 소리야? 야. 무슨 소리야? 막. 너 결혼하고 애 낳을 때까지 아빠. 자, 눈물 건물 줄줄 누구야? 야. 이모. 여기 보세요. 우리야. 저는요 집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불쌍해요. 왜냐면요 아빠는 집에서 눈이 시뻘겋고 눈물이랑 콧물을 줄줄 흘리세요. 아빠가 집에서 왜 그러고 있어요? 아빠는요 봄이랑 가을만 되면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요. 반지의 재앙이 꽃가루 때문에 이렇게 훌쩍훌쩍하면서 집에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각기 다른 나무들 꽃 같은 걸 처음 접하다 보니까 체질이 안 맞는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매해 봄, 가을만 되면 훌쩍거리고 그러니까 좀 제가 그래요. 병원도 좀 가보고 좀 해라. 근데 진짜 같은 맥락이에요. 무서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무서워서 마스크라도 쓰고 다녀라. 그렇게 힘들면 아, 남자가 뭐 이런 걸 하냐고 그러고 네. 병원 가. 아예 안 가도 돼. 그리고 또 훌쩍거리고 코 양쪽에 휴지 막고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되게 놀란 게 아이의 입장에선 그게 되게 불쌍해 보였다라는 게 처음 알았어요, 지금. 아, 근데 야외에서 맨날 이렇게 좀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축구 할 때는 괜찮나요? 그러니까 축구 할 때는 또 멀쩡해요. 축구 끝나고 이제 버스 타가지고 딱 이제 집에 갈 때 훌쩍거려요, 또. 네. 아, 그래요? 네. 불쌍하겠어요. 에이, 제가 봤을 때는 덜 아파서 그래요. 더 아팠으면은 마스크 쓰고 더 맞을 거예요. 잠을 아, 네. 자니까 더 아팠으면 아마 없어. 병원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또 불쌍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우리 아빠는 에어컨을 틀고 주무셔야 되는데 엄마는 안 된다 그러셔. 아빠가 비계 들고 거실에 나가서 소파에서 자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온도가 안 맞아요. 저는 추워서 항상 네, 이불 덮고 자는데 남편은 운동선수여서 그런지 땀이 많고 열이 많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콧물 흘리고 감기 걸리고 약간 눈치 줬던 것 같은지 그냥 비계 들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거실로요. 그게 이제 애들 입장에서 아빠가 좀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나가서 잘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아, 천하의 뭐 월드컵 영웅도 아내 앞에서는 뭐 꼼짝 못하네. 그렇죠, 뭐. 전같이 않아. 누굽니까? 아, 전같이 않죠. 정말 전같이 않습니다. 이건 뭐 다 공감하십니까? 다 공감하니까 네. 정말 하루하루가 전같이 않아요. 예. 저희 아빠가 연예인 축구단 미드필더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예전에는 축구 갔다 오면 저희 아빠가 오늘 수비수 다섯 명이랑 붙어서 3점이나 했다 이러면서 자랑하셨는데 요즘은 축구 갔다 오면 현관에서부터 정혁 아빠 오늘 발목 삐었다. 예전 같지가 않아 이러시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전같지 않다고 또 느꼈던 경우가 또 있어요? 네, 아빠가 또 연예인 농구단 하시는데 옛날에 정혁 아빠가 오늘 마이클 조던처럼 덩크슛을 딱 하려고 하는데 3cm 부족하더라 막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자랑하시는데 전 그게 좀 좋았거든요. 요즘엔 근데 말도 안 하셔가지고 아빠 오늘 농구 잘하고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 오늘 5분 만에 교체됐다. 예전 같지가 않아 이러시더라고요. 맞다, 맞다. 같지 않네요. 그 5분 만에 교체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폐를 끼치고 있더라고요. 5명 들어와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축구는 그래도 11명이라 이렇게 좀 한 사람이 조금 쳐줘도 상관없는데 농구는 안 그래요. 그래서 계속 떠야 돼요. 너무 거기 팀이 좋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민폐하게 쪄서 야 내가 자진해서 나오고 나날이 체력은 좀 떨어져 가는데 이 마음은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조금 조심해. 이 마음만 가서 막 하면 일부러 다쳐요. 그러니까 제가